여러분, 마지막으로 앨범을 산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앨범 판매량은 K-POP 산업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과거엔 음악을 듣기 위해 CD, 테이프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간편히 청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앨범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와중, 왜 국내에서는 판매량 경쟁이 이전보다 심해진 걸까요? CD로 음악을 듣는 사람은 구매자의 5.7%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앨범을 사는 걸까요? K-POP에서 스트리밍 실적보다 앨범 판매량이 더 중요한 이유,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K-POP 앨범의 판매량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앨범 판매량은 1억 1,600만 장에 육박하는데요. 사실 팬들은 실질적인 음악 청취가 아닌 포토카드와 팬사인회를 위해 앨범을 구매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 앨범 판매량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통 팬싸입니다. 해외 팬들도 시간, 공간적 제약 없이 팬사인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유명 아이돌 팬사인회에 가기 위해선 100장 이상의 앨범을 구매해야 할 정도인데요. 전반적인 판매량 인플레이션이 일어남에 따라 팬들도 내 아이돌의 초동 기록을 세워주기 위해 더 많은 앨범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량을 소재로 잡은 엔터사와 언론사가 경쟁을 부추기며 팬들의 소비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엔터사는 앨범의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케이스 소재를 다양화하고 구성품 종류를 늘려왔죠. 이에 따라 앨범 제작에 사용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2017년 55.8톤에서 2022년 801.5톤으로 5년 만에 15배가량 상승했어요. 실물 음반은 대부분 폴리염화 비닐로 포장하고 있는데 불에 타면 강한 부식성 가스가 배출되고 재활용하기 어려워 환경에 치명적이죠. CD는 폴리카포네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데만 무려 100만 년이 걸려 사실상 분해가 되지 않는 셈이에요. 단순해 보이는 포토카드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양면 비닐 코팅 종이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과포장과 중복 소비,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이 맞물려 돌아가며 악순환을 일으킨 것이죠.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앨범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국제 삼림 관리 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종이, 생분해 종이처럼 친환경적 소재의 앨범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내용물은 달라졌지만 포장지는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택배 포장에 들어가는 비닐까지도요. 팬들은 친환경 앨범이라 해도 한 개만 구입하면 팬사인회에 갈 수 있을지, 혹은 최애의 포토카드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계속 구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엔터사에서 이미 앨범을 선보인 후 친환경을 마케팅 소재로 잡아 추가 발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팬 입장에서는 사야 하는 앨범 개수가 하나 늘어난 것뿐이죠. 환경운동가는 이러한 행태를 그린워싱이라 단호히 꼬집어 말하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국내 앨범 판매량을 믿지 않으며 오프라인 콘서트 관객 수야말로 더 정확한 K-POP 성장세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EPR 분담금 제도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ESG적으로 어필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언론사에서는 의미가 없어진 초동 판매량 보도를 멈추고 엔터사는 구성품은 물론 마케팅 방식에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팬들의 피로감이 높아질 뿐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 이탈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고요. K-POP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반짝이는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환경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